약간은 김치국에 가까운 그런 찌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멸치다시 육수를 좀 준비했고요. 멸치하고 다시마, 무, 뭐 대파 이렇게 넣어서 간단하게 끓여는 맑은 그 육수에다가요. 묵은지를 이용할 건데 묵은지를 우선 살짝 씻어놨어요. 다리 같은 경우는 익으면 되게 단단해요. 그래서 다리살은 굉장히 좀 잘게 해서 좀 집어줄 거고요. 몸통살은 조금 비주얼이나 아니면 텍스처를 위해서 조금 큼지막하게 썰어서 먼저 김치를 먼저 좀 끓여준 후에 배추는 조금 나중에 넣을 거예요. 처음에 이제 오징어 다리가 아무래도 이제 질기니까 좀 먼저 넣었고요. 몸통살은 조금 더 부드러운 기가 있어서 조금 나중에 넣을 거예요. 배추를 넣고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은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. 까나리 액젓을 맨 마지막에 한 스푼 정도 넣으시면 다른 그런 재료들이 들어있는 것들하고 같이 합쳐지면은 굉장히 감칠맛이 올라와서